초구 배치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2번, 5번, 9번입니다. 2번, 5번, 9번을 먼저 강동궁 선수가 공격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강동궁 선수가 올 시즌 26경기에서 단 2패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승 2패, 1.724, 전체 7위의 에버리지. 하이런은 14점. 초구 직접 3쿠션으로 네. 갑니다. 성공! 강동 선수는 5쿠션에 뒤로 돌려치기를 선택하지 않고 3쿠션으로 직접 맞추는 뒤돌리기를 선택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만 초반에 이렇게 조금 예민한 두께 컨트롤을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보단 조금 시원한 출발을 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강동국 선수가 이번 시즌에 우승 두 번, 준우승 한 번. 연속되는 공격입니다. 껴치기로 조금 두툼하게 밀리면서 좀 길어 보이죠? 길게 나가네요. 연속 득점에는 실패. 강동국 선수입니다. 키스를 빼야 되는 두께를 설정해야 됐었기 때문에 조금은 두툼한 두께가 필요로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두껍게 맞으면서 내공이 좀 밀려나갔고요. 끄덕이면서 들어가는 강동구 선수입니다. 김현우 선수는 이번 시즌 7경기에서 3승 4패, 1.493, 전체 42, 그리고 11점에 하이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대회전 뱅크샷이군요. 길었어요.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테이블 컨디션이 이 전 경기에서도 그랬고 생각보다 좀 부드럽다, 조금 길게 나온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공의 컨디션이 그렇다 보니 초반에 선수들은 뱅크샷에 있어서 조금은 힘든 또 경우를 겪는 것 같더라고요. 빨간 공을 맞추지 못하고 길게 지나갑니다. 오. 뒤돌리기 키스. 2이닝 공격에서 강동구 선수는 득점 없이 끝났습니다. 살짝은 두툼한 두께와 코너로 갈 수 있는 당점의 높낮이를 필요로 했던 그런 배치였는데 지금 이게 키스가 났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두께가 좀 얇았다라는 뜻인 것 같고요. 김현우 선수의 배치가 쉽지 않습니다. 투뱅크 샷이네요. 아, 이게 빠르게 꺾이면서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좀 전에 직전 이닝에 쳤던 3뱅크 샷과 쿠션 수의 차이는 있지만 3뱅크 샷도 길어서 안 맞았고 지금의 투뱅크 샷도 길어서 안 맞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현우 선수의 생각보다는 어쨌든 계속해서 테이블 컨디션이 좀 길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빨간 공은 돌아서 빠져나오고 옆 돌리기 짧게 갑니다. 이것도 길게 진행이 됐죠. 예. 득점 올리지 못하는 강동궁 선수입니다. 살짝은 놀라는 표정으로 들어갔는데 뭐 이 정도로 치면 이렇게 짧게 가겠다라는 강동 선수만의 이런 설계가 있었을 텐데 생각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뒤돌리기 천천히 굴러갑니다. 득점 성공 김현우 선수입니다. 김현우 선수의 첫 득점이 나왔습니다. 김현우 선수는 이 과연 맞대결에서는 대등하거든요. 1승 1패. 하지만 또 요즘에 이런 강동 선수의 기운을 어떻게 또
눌러야 할 것인가라는 예. 또 과제가 있습니다. 뱅크샷으로 갑니다. 원뱅크 넘어치기 네. 들어갑니다. 첫 뱅크샷. 이번 시즌 뱅크샷 성공이 27.8%, 평균 6.1개를 기록하고 있는 김현우 선수의 뱅크샷. 살짝 얇은 두께와 살짝의 끌림을 만들었어야 했기 때문에 낮은 당점을 주고 적당한 임팩트를 사용했던 원뱅크 넣어치기 좋았습니다. 굉장히 두툼한 두께가 맞았고 갑니다. 안 맞았네요. 짧게 빗나가는 김현우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충분히 지금 초반에 양 선수들이 살짝의 이런 헷갈림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테이블이 부드러운 듯하여 회전을 좀 더 빼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지금은 또 미세하게 짧게 진행이 되는 상황으로 진행이 됐고요. 강동구 선수는 옆돌리기로 갑니다. 오. 아, 키스가 나오면서 꺾였어요. 두 번째 키스. 초반의 스타트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군요. 강동구 선수 뭐 제가 만약 강동구 선수라면 시합이 거듭될수록 부담감은 더 커질 것 같아요.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계속 성적이 좋다 보니 조금만 하지 못해도 뭔가 본인 스스로 만족감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고요. 그럽니다. 아, 천천히 회전을 가지고 가네요. 좋습니다. 성공. 김현우 선수의 득점. 일적구를 횡단시키면서 키스 타이밍을 제거시켰고요. 내공 회전력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목적구까지 정확하게 찾아갔습니다. 이 투어 경기 직전에 이제 팀 리그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라운드 우승을 차지하면서 MVP. 사실 단식 경기는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복식에서 참 잘해줬죠. 오, 뱅크샷이 빗나갔습니다. 점 차이를 벌릴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만 빗나가는 김현우. 원뱅크 넣어치기가 난이도가 생각보다 높았던 배치였죠. 내공은 쿠션에 거의 붙어있다시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임팩트의 양에 따라서 분리각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두 공이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가운데 뱅크샷으로 갑니다. 걸렸는데 딱 꺾였습니다만 안 들어가네요. 강동구 선수의 뱅크샷 아깝습니다. 일목적구를 맞춰내는 두께는 정확했던 것 같지만 생각보다 좀 두껍게 맞으면서 거리가 또 있었다 보니 앞으로 조금씩 밀리면서 아쉽게 득점이 되지 못했습니다. 갑습니다. 첫 번째 뱅크샷 시도였습니다. 왼쪽으로 꺾으면서 옆돌리기 성공. 일단은 뭐 1세트 분위기는 김현 선수가 초반 분위기는 주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목적구를 두껍게 치면서 내공의 회전을 많이 살려놓는 좁은 각 옆돌리기 깔끔하게 득점 성공됐고요. 김현우 선수와 강동구 선수 두 번의 맞대결에서 모두 1세트는 김현우 선수가 모두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 번은 3대1로 강동구 선수가 승리를 했고요. 또 한 번은 3대1로 김현우 선수가 강동구 선수를 꺾었습니다. 하지만 1세트만큼은 김현우 선수가 다 가져갔었는데요. 오늘도 일단 흐름은 김현우 선수가 1세트를 앞서갑니다. 빨간 공을 일목적구로 삼으면서 단장 단으로 이어지는 픽
비껴치기를 시도했습니다. 정확하게 회전량과 두께가 좋아서 득점과 다음 배치도 좋아 보입니다. 말강호 선택하면서 뒤돌리기로 갑니다. 네. 깨끗하네요. 좋습니다. 3득점을 올려놓고 있는 김현우. 점수는 7-1. 일목초크를 두껍게 치면서 키스 타이밍 제거시켰고 내공은 살짝 끌렸지만 스핀볼의 형태로 득점의 형태가 이루어졌습니다. 아, 빨간 공 쪽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건 원뱅크 넣어치기를 시도할 거로 예상이 되는데 퍼쿠션의 형태겠죠? 뱅크샷 다가갑니다. 아하. 넘어가네요. 빗나가는 원뱅크 넣어치기였습니다. 야, 가는 방향 괜찮았었는데요. 되려 생각보다 너무 조금 더 두꺼워서 지금 같은 상황으로 이어진 것 같은데 아 밀림의 양이 조금 많았던 게 여기서 이만큼 빗나가네요. 살짝 빗나가는 김현우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야, 이거는 너무 아쉽다 라는 표정의 김현우. 뒤돌리기. 오, 이게 또 키스가 나왔는데요. 아, 지금은 사실은 왼쪽 뒤돌리기는 키스의 위험이 굉장히 많았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강동 선수가 훨씬 더 두꺼운 두께로 키스를 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일목적구의 움직임을 보면 단장을 맞고 바로 키스가 났습니다. 그 뜻은 본인의 생각보다 굉장히 얇았다라는 거거든요. 초반에 좀처럼 본인의 제 컨디션을 찾아오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두툼하게 처리하면서 갑니다. 좋은데요. 득점 성공하는 김현우. 차곡차곡 득점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김현우 선수가 참 묵묵하게 조용히 자기 역할을 하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렇게 플레이의 스타일 자체가 막 화려함이 있다거나 퍼포먼스적인 플레이를 하진 않는데 뱅크샷도 꾸준하게 계속해서 잘 쳐주고 있고요. 왠지 이런 선수들이 강할 때는 엄청 강하거든요. 회전력으로. 리버스입니다. 아, 와, 이게 키스가 나오면서 퍼집니다. 바로 앞에서 가로채기를 당한 듯한 예. 느낌으로. 아, 리버스 좋았었는데요. 두툼한 두께로 밀림을 만들어 놨고 아 키스가 나지 않았더라면 굉장히 얇게 맞았거나 혹은 위쪽으로 되려 빠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각이었네요. 그렇군요. 오, 얇게 맞고 돌아갑니다. 정말 얇은 두께가 맞았는데 그러면서 코너를 돌아서 빠져나갑니다. 오, 강동우 선수의 득점이 1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축구 성공하고 나서 추가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강동우 선수입니다. 뭔가 이상한데요? 7이닝 동안 1득점에 그쳤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 조금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예. 앞돌리기 짧게. 오호, 이 틈이. 오. 틈이 약간은 의심스러웠습니다만 다행히 맞춰내면서 득점 성공. 지금 일목적구가 움직이는 동선을 보면 여기서 가까스로 또 키스가 제거가 됐고요. 이 공도 가까스로 맞으면서 위험한 공격이 됐을 뻔 했습니다.
일단 잘 풀어가고 있는 김현우 선수의 1세트입니다. 9대 1. 옆돌리기로 안전하게 득점이 됐습니다. 포지션 플레이도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김현우 선수인데 일단은 뭐 1세트는 확실하게 본인의 세트로 가져오고 있고 이 컨디션이 뭔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면서 강동 선수는 반면에 완전히 김현우 선수와는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번 경기에 또 어떻게 작용이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왼쪽 옆돌리기 짧게. 이건 생각보다 오호, 너무 얇았죠. 2점 추가하면서 김현우 선수는 10점 기록 중입니다. 김현우 선수의 의도는 흰볼을 돌려내고 내공을 저 조금 짧게 맞춰내면서 포지션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듯한 느낌의 스트로크였는데 두께가 생각보다 너무 얇게 맞았습니다. 강동 선수의 득점이 이제 나옵니다. 전지우 선수의 모습인데 전지우 선수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적 거두고 있죠? 그렇죠. 지금 8강에 올라가면서 또 굉장히 좋은 경기력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어렵게 득점 성공하는 강동국 선수입니다. 옆돌리기 샷 천천히 찾아갑니다. 방향 좋습니다. 성공. 강동국 선수가 뭐 득점이 안 나와서 저희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걱정할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차피 이 에버리지라는 거는 결국에 평균을 찾아가기 때문에 강동국 선수의 에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죠. 1.7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후반부에는 또 좋은 경기력이 나올 것 같습니다. 되돌아오기로. 네, 득점. 제가 올 시즌 1차 대회 때부터 강동국 선수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예. 1차 대회 때부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 강동 선수가 이 경기를 이렇게 시합을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보면 뭔가 이렇게 항상 좀 힘겹게 이기고 올라가서 우승을 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뭔가 이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뱅크샷으로 갑니다. 적중되네요. 네. 말씀드린 대로 이제 풀어갑니다. 투뱅크 넣어치기로 일반적으로는 그냥 옆돌리기를 치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공이긴 하지만 2점짜리 득점을 위해서 투뱅크 샷을 시도했고 성공을 시켰습니다. 올 시즌 뱅크샷 성공률은 27.5%고요. 평균 7.8개를 경기당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회전 씩씩하게 가는데 너무 깊어요. 그런데 안 맞았습니다. 아, 이게 참 신기한 장면이 또 나왔습니다. 대회전이 이제 코너 쪽으로 들어가면서 맞을 줄 알았는데 이게 약간 길었고요. 코너를 동시에 맞으면서 역회전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김현우 선수는 뭐 거의 득점을 확실시 할 수 있는 공이 주어졌고 예, 네. 살짝 맞고 들어갔습니다. 좁혀오는 강동궁 선수 그리고 다시 달아나는 김현우 선수의 공격입니다. 맞고 들어갔고 한 번 더 맞았습니다. 당구클럽에서는 이렇게 두 번 맞으면 2점 아니냐라고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 1점입니다. 확실하게 득점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2점 같은 1점. 좋네요. 두껍게 처리. 회전력으로. 옆돌리기. 와. 누워주네요. 적중.
지금까지는 김현우 선수의 컨디션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일적구로 키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굉장히 두꺼운 두께로 빨간 공 밑에 공간으로 지나치게 만들었고요. 회전량과 분리각을 아주 완벽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득점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비가치게 코너를 깊숙하게 돌면서 빠져나갑니다. 2점 추가하면서 12점의 김현우 선수입니다. 1세트 잘 풀어나가고 있는 김현우 선수의 모습인데요. 일목적구를 맞추는 두께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걸로 봤을 때는 회전 전달이 많았다라는 건데 불편한 자세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석점 남아있는 1세트 김현우 선수. 직전 공격에서 4득점을 터트린 강동국 선수입니다. 또 뱅크샷으로 네. 만들었어요. 원뱅크 역회전 넣어치기를 시도한 것 같습니다. 자, 이 뱅크샷이 두 개가 나오면서 1세트 추격하는 강동국 선수입니다. 반대전을 사용해서 장 쿠션 맞고 공 맞고 장단으로 왔죠. 장단 맞고 다시 장이 맞은 다음에 이렇게 역회전 원뱅크 넣어치기. 오른쪽으로 꺾습니다. 옆돌리기. 코너 부근을 너무 정확하게. 아, 그러면 짧아질 뻔했는데 득점 성공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사실은 지금은 회전량이 뭐 그렇게 엄청 많게 진행이 된 게 아니라서 코너 부근을 천천히 들어갔기 때문에 옆으로 천천히 퍼지는 듯한 느낌으로 진행이 됐는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갔었다면 짧게 빠질 수도 있었겠네요. 다시 한번 얇게 처리하면서 옆돌리기로 갑니다. 짧았고 끝오름 현상이 더 가야죠. 올라 와, 갑니다. 들어갔습니다. 톡 치면서 득점. 얇은 두께를 치면서 직접 맞고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강동 선수가 속도를 늦춰놨기 때문에 혹여나 조금 짧더라도 끄도름 현상으로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도를 담은 샷이었던 것 같아요. 10점의 강동구 선수입니다. 예민한 두께. 톡 돌리기. 천천히. 와, 정확합니다. 컨트롤 참 좋습니다. 5득점. 점수가 많이 벌어졌었는데 금방 따라오는군요. 표정이 뭔가 조금 그 컨디션이 좋을 때의 표정으로 다시 돌아온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12-11 한점차. 살짝 끌어놓으면서 여기서 옆돌리기가 퍼졌는데 도와줍니다만 이게 꺾였어요. 옆돌리기 놓치는 강동국 선수입니다. 끌림이 일단 너무 많았죠 처음에. 그래서 각이 밖으로 벗어났었는데 그 유명한 후진샷이 나올 뻔했습니다. 약간 빗나갔네요. 그렇죠. 김현우 선수에겐 중요한 상황이 됐고 스피샷이 이게 회전이 더 가야 되는군요. 모자랐습니다. 짧게 빗나가는 김현우 선수의 공격입니다. 마찬가지로 일목적구를 두툼하게 치면서 스핀샷 형태의 뒤돌리기를 시도했는데 초반 1차 분리각 자체가 생각보다 많이 꺾이게 되면서 안쪽으로 되려 짧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알 수 없게 됐습니다. 1세트
자세가 잘 나오지 않고 타임아웃을 불러보는 강동국 선수입니다. 노란 볼의 오른쪽으로 옆돌리기를 치려고 하니 자세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왼쪽으로 끌어치는 방식도 있지만 뭐 조금의 부담을 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살짝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천천히 짧아집니다. 빨려 들어갑니다. 득점 성공. 12-12 동점을 만드는 강동궁의 1세트입니다. 대단한데요. 초반 경기력은 사실 좀 오늘 경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천천히 다득점을 만들기 시작하더니 지금 벌써 3큐 만에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번에는 왼쪽으로 회전 넘치면 안 되고요. 들어가네요. 자, 아슬아슬하게 들어갑니다. 역전에 성공하는 강동궁 선수입니다. 1세트 접전으로 가고 있는 강동궁 선수와 김현우 선수와의 64강. 자, 이제 김현우 선수가 초조하게 됐어요. 조금각 뒤돌리기 생각보다 예민합니다. 네, 정확하게 타격하면서 득점. 1점 나왔습니다. 1세트 역전에 성공하면서 강동구 선수가 초반에는 밀렸습니다만 자, 결국에는 역전 이후에 1세트를 승리할 수 있는 14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키스 빠지는 두께 굉장히 좋았고요. 우당탕탕 하면서 공이 섰지만 어쨌든 세트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뒤돌리기 배치가 쓴 것 같습니다. 세트 마무리. 네. 들어가네요. 1세트 역전 세트를 만들어내는 강동궁 선수입니다. 초반에 그렇게 밀렸었는데 그걸 뒤집었네요. 단 3이닝 만에 14점을 만들어내면서 역시 또 최근에 가장 좋은 컨디션을 자랑하는 선수다운 모습을 예. 마지막에서야 보여줬습니다. 아, 이게 몰아치기로 3이닝 만에 5점, 5점, 4점 말씀하셨듯이 14점을 터뜨리면서 앞서가던 김현우 선수를 넘어갑니다. 아, 김현우 선수가 눈이 좀 아픈 모양이군요. 눈물은 아니겠죠? 그러니까요. 네. 15-12 강동궁 선수가 역전하면서 1세트 승리합니다. 1대0으로 앞서가는 강동궁 잠시 후에 2세트 경기로 이어집니다. 강동궁 선수와 김현우 선수와의 64강 이제 2세트로 들어가겠습니다. 김현우 선수가 뼈아픈 1세트를 보냈죠. 강동궁 선수의 초반 컨디션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김현우 선수가 굉장히 많이 앞서갔었는데 갑자기 몰아치기를 하면서 세트를 내준 격이 됐습니다. 1세트 무난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세트 경기는 알 수가 없네요. 역시 똑같이 강동 선수와 마찬가지로 3쿠션으로 초고 공격합니다. 그래도 조금 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건 1세트 때 김현우 선수가 보여준 모습이 컨디션이 나쁘지 않다라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추격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힘을 내야 되는 김현우 선수 2세트입니다. 원맥크 넣어치기. 빗나가네요. 지금은 코너에 거의 정확하게 완벽하게 들어가는 듯한 느낌으로 들어갔어야 각이 진행이 될 수 있었던 공이어서 난이도로 따지면 굉장히 높았던 원뱅크 넣어치기였죠. 그렇군요. 조금이라도 끌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코너보다 먼저 쿠션에 도착하면 지금처럼 빠질 수밖에 없는 지금도 코너가 아닌 코너보다 앞쪽에 맞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는 아주 아쉬운 원뱅크 넣어치기가 됐습니다. 짧게 역회전 성공.
이제 흐름을 타는 것 같습니다. 강동구 선수, 저희가 처음에 그 내용을 보내드렸잖아요. 영광의 시대가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예, 같은 강시성을 가진 누군가가 얘기했죠. 그렇죠. 대회전. 자, 대회전 맞춰갑니다. 천천히. 와, 들어가네요. 네. 이제 쏙쏙 정확하게 맞춰내고 있습니다. 확실히 1세트 초반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뭔가 테이블 컨디션이나 본인의 팔 컨디션이 정리가 되지 않은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1세트 후반부서부터 지금까지 보여지는 모습은 어느 정도 컨디션이 돌아오는 듯한 느낌입니다. 그렇군요. 빠르게 다음 공격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5 쿠션 코너 돕니다. 좋습니다. 깨끗합니다. 이게 바로 강동 선수가 올 시즌에 달라진 모습이군요. 그렇죠. 예전에는 지난 시즌도 그렇고 사실은 한번 무너지면 좀 그대로 무너지는 듯한 느낌의 경기들이 많았었는데 워낙에 또 잘 풀리다 보니 요즘에는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 스핀샷으로 갑니다. 마지막 쿠션에서 회전이 너무 많으면 안 되는데 안 맞았어요. 이게 길게 진행되네요. 예. 이 스핀이 회전이 지나쳤네요. 생각보다 조금 밀리지 않았나 싶은 느낌도 있었을 겁니다. 예. 하지만 이쯤이면 그래도 맞긴 맞겠지라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야, 이게 회전을 가지고 가는데 오, 거의 뭐 예. 바람만 맞았군요. 네. 강동구 선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보여줬습니다. 강동구 선수가 스핀샷 너무 많이 끌렸죠. 안 들어가네요. 지금의 뒤돌리기도 사실은 난이도가 높았죠. 일목적구가 갈 수 있는 위치가 딱 정확하게 장 쿠션 쪽으로 갔어야 됐기 때문에 저 두께를 신경 쓰기 위해서 분리를 시키는 당점의 높낮이 조절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 내용이 굉장히 좋았으나 정확도가 조금 떨어졌던 그런 뒤돌리기네요. 강동구 선수 옆돌리기로 갑니다. 두툼하게. 아, 득점. 좋습니다. 일목적구를 두툼하게 친 이유가 화면에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은 좀 이동거리가 조금은 모자랐지만 일목적구를 횡단시키면서 다시금 원래 있던 위치 정도로 보내놓고 포지션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예. 그런 선택을 했고요. 뒤돌리기로 갑니다. 아, 코너까지. 코너 동시에 맞고 나옵니다. 대단합니다. 이게 강동우 선수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죠. 지금 실제로는 일목적구가 쿠션에 굉장히 붙어있어서 이걸 뒤돌리기를 칠 수 있을까? 예.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한계각이라는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있습니다. 코너를 돌았을 때 내공이 가장 많은 회전을 주고 치면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는가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보니까 이런 공을 그냥 편안하게 시도하는 모습이죠. 대단합니다. 5대1로 앞서가고 있는 강동구 선수의 2세트입니다. 넣어치기로 뱅크 넣어치기. 아, 이것도 좋은데요. 뱅크샷 2득점 적중됐습니다. 점수 차이를 벌리고 있는 강동궁. 아, 지금도 사실 굉장히 까다로웠던 원뱅크 넣어치기인데 강동 선수가 정말 눈에 띄게 달라진 점, 최근 들어서 성적이 잘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뱅크샷에 대한 연습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런 연습들이 어느 정도 꽃을 피우는 듯한 느낌입니다. 원래 좋은 선수였습니다만 이 뱅크샷이라는 무기를 하나 더 장착하고 나왔군요. 아, 원뱅크 걸어치기로 회전으로 걸어치기. 안으로 걸어치기 파고듭니다. 들어갑니다. 아, 뱅크샷 두 방. 참 어려운 뱅크샷인데 정확하게 걸어냈고 심지어 저 숨막히는 속도를 사용해서 득점이 되면 아주 완벽한 포지션을 만들 수 있게끔. 아, 예리하네요. 멋진 걸어치기 뱅크샷. 그리고 옆돌리기 포지션을 만들었습니다. 너무 짧은가요? 너무 짧게 가네요. 야, 옆돌리기는 실수입니다. 조금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좀 어이없다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여태까지 산을 넘고 산을 넘어 굉장히 어려운 공들을 다 풀어냈는데 비교적 난이도가 굉장히 간단했던 공에서 막혔습니다. 예. 아, 이건 아닌데. 네. 라는 표정의 강동구 선수입니다. 김현우 선수의 비껴치기 짧게 갑니다. 방향 좋습니다. 득점 성공. 지금 상황이 1세트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김현우 선수는 흰 볼을 일목적으로 사용하면서 단장 단장으로 이어지는 비껴치기를 시도했습니다. 짧은 방향 쪽으로 정확하게 진행이 되면서 확률을 더 크게 높여주는 아주 멋진 공격이었고요. 3뱅크샷. 뱅크샷. 아, 거의 한계각 정도의 네. 라인이었는데 맛있게 짧게 들어갔네요. 한 점 추가 김현우 선수입니다. 완벽한 코너는 맞지 못했습니다. 그 뜻은 더 완벽한 코너가 맞았으면 득점이 될 수 있었던 충분한 상황이었다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은 득점되지 않았는데 예. 바운딩 활용한 공격을 시도했었나요? 되돌아오기. 심판의 콜이 있어서 지금 예. 다시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투쿠션이죠. 단장 맞고 그대로 바로 맞았어요. 네. 네. 진행됐습니다. 강동 선수도 안 맞았다고 이야기하고 들어가는군요. 천천히 각도를 체크하고 있고요. 김현우 선수는 회전의 방향으로 봤을 때는 5 쿠션 뱅크샷. 조금 짧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키스는 피해서 돌아서 갑니다. 짧았네요. 뭔가 잘 풀리지 않고 있는 2세트 김현우 선수입니다. 거의 코너 부근까지 빨간 공 옆면을 가까스로 피하는 듯한 느낌으로 진행이 됐어야 되는 공인데 생각보다 여유 있게 돌면서 내 공의 진로가 굉장히 좀 짧게 진행이 됐습니다. 혀를 내밀 정도로 안타까움이 묻어나오고 있는 김현우 선수의 2세트입니다. 아주 길게 뒤돌리기 대회전으로 밑에 공간만 아니면 되는데 거기로 들어가네요. 돌아서 빠져나가는 강동구 선수의 공격입니다. 길게 뽑기 위해서 뒷발차기를 보여줬는데 뒷발로 문을 차고 나갔네요. 심판이 뒤에 있었으면 좀 위험했을 뻔할 정도의
파워를 가진 뒷발차기였는데 그러면 뭐 반칙을 줍니까? 심판 차징으로 네. 당구는 아직 그런 게 없죠. 9대2 자, 9점에 묶여있는 강동구 선수입니다. 더블 쿠션. 오. 아 뭔가 흔들리고 있는 김현우 선수의 2세트입니다. 뭔가 불만족스러운 모습이죠. 지금의 더블 쿠션은 사실 차이가 조금 났습니다. 그 뜻은 이거 김현우 선수가 지금 조금 뭔가 모르게 심리적으로 좀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답답한 표정의 김현우 선수입니다. 돌리기가 조금 짧죠. 정확해야 되는데요. 빗나갑니다. 꺾임이 조금 많게 진행이 됐습니다. 생각보다 당점도 낮았고 혹은 생각보다 두께가 두꺼웠다. 지금은 당점의 높낮이의 원인이 좀 컸던 것 같고요. 1세트의 이런 스코어 차이에서 강동구 선수가 역전했듯이 김현우 선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도화선을 찾아야 되는데요. 네, 들어갔습니다. 좋습니다. 걸어치기 뱅크샷. 김현우 선수도 추격하는데 뱅크샷을 터뜨리게 됩니다. 한 번에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했지만 키스는 제거가 되면서 돌파구를 뱅크샷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네, 오늘 뱅크샷 두 개째 김현우 선수입니다. 살짝 옆돌리기로 갑니다. 옆돌리기 위험한데요. 빠져나갑니다. 아 이게 맞았더라면 김현우 선수가 지금 포지션 플레이를 굉장히 하기 위해서 일목적구를 코너 부근으로 정확하게 갖다 놓고 라인을 잡았는데 아, 저 사이로 빠지게 됩니다. 아, 너무 아깝죠. 추격하는 데 있어서 좋은 걸어치가 나온 다음에 흐름을 탈 수 있었던 공격이었었는데 아깝습니다. 오, 지금은 이번 공격이 잘 들어가지 않았네요. 지금은 어떻게 된 상황이죠? 큐미스인가요? 미스큐가 나온 듯한 느낌에 뭔가 오차가 컸습니다. 실수가 나오는 강동구. 미스큐는 아닌 것 같고 두께적인 실수란 것 같습니다. 뒤돌리기로 코너 쪽 갑니다. 깨끗하게 맞춰냈습니다. 2세트도 뭔가 심상치 않은 그런 분위기가 나올 것도 같은데 일단 내공의 진로를 조금 막나요? 바로 앞에 흰 공이 버티고 있습니다. 얇은 두께를 필요로 하는 뒤돌리기. 오, 코너 쪽으로 갑니다. 오,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도 안 맞을 수가 있군요. 아, 그대로 들어가서 그대로 나옵니다. 신기하네요. 아, 여기서 회전량 많이 살려주면서 코너 부근 제대로 들어갔는데 그대로 네. 들어가고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럴 수도 있군요. 김현우 선수 아, 정말 운이 없었던 공격이었습니다. 왼쪽 옆돌리기. 강동궁 선수를 맞춰냈네요. 네, 조금 더 여유 있는 간격을 보이면서 진행이 됐죠. 침착하게 그리고 낮은 속도감으로
옆돌리기를 편안하게 만들어냈습니다. 목적구 두툼한 게 키스로 이어졌습니다. 목적구 간의 키스. 뭐 엄청난 충돌이 나왔네요. 피해가지 못하는 키스였습니다. 일목적구가 빨간 공의 오른쪽 편으로 빠지던 아예 두껍게 바깥으로 빠지던 했어야 됐는데 하필 또 저렇게 정확하게 이목적구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아, 횡단으로 강력하게 횡단으로 이게 내려가네요. 와, 저 빨간 공을 딱 가운데 두고 내려왔다가 더 내려갑니다. 아, 참 이번 장면도 참 보기에는 재밌는 장면인데 라운드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뭐 그래서 빠질 수도 있었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원 쿠션 맞고 큰 라운드가 투 쿠션, 쓰리 쿠션 여기서 좁혀왔기 때문에 얼추 맞겠다 싶었는데 이만큼 빠져서 저만큼 빠집니다. 그 사이에 강동구 선수는 되돌아오기 득점으로 가네요. 멋진 라운드를 만들어냈습니다. 뭔가 강동구 선수는 살짝살짝 맞고 지나가고 김현우 선수는 살짝살짝 빗나가고 이상하네요. 휘어지면 상을 최대한 만들기 위해서 상단 당점으로 라운드를 크게 만들어내는 되돌아오기 멋졌습니다. 되돌리기 샷 짧아요. 이번 공격은 빗나갔습니다. 지금 뒤돌리기는 두껍게 나오기가 생각보다 좀 편하진 않았던 것 같은데 아, 조금 더 코너 쪽을 보내고 싶었던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네요. 아마 1세트 때도 뭐 힘든 경기를 보여줬고 2세트도 앞서갑니다만 그렇게 본인이 원하는 그런 만족스러운 경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힘든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들. 투뱅크 준비합니다. 투뱅크 샷. 안 들어갔어요. 김현우 선수의 뱅크 샷. 뱅크 샷도 참 속상하게 합니다. 네, 너무 속상하게 빠지네요. 라인을 충분히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 임팩트 양이 조금 컸다 뭐 혹은 조금 두꺼웠다 그 미세 조절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미세하게 빠지게 됩니다. 대회전 코너 돌고 짧게 갑니다. 적중. 사실 이번 공격도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던 뒤돌리기 대회전인데 일적구 움직임을 한번 자세히 보시죠. 일적구가 저 사이로 빨간 공의 안쪽으로 정확하게 빠지기 위해서는 정말 정확한 두께 설정이 필요했고 그 두께에 걸맞는 회전량을 주면서 짧게 만드는 형태로 아주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걸어치기로 가는 것 같군요. 뱅크샷. 나의 회전이 넘칩니다. 생각보다 밀림의 양이 조금 많았던 거죠. 뱅크샷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1점 추가. 첫 공격에서 3득점. 2이닝에서 6점. 이후에 공타 나오다가 1점씩 3번. 연속타를 터뜨리지 못하고 있는 강동궁 선수입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멀리 달아나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김현우 선수 입장에서는 기회입니다. 대회전 백샷. 이건 또 길어요. 바깥쪽으로 갑니다. 예. 흰공의 왼쪽을 맞고 꺾여야 되는데요. 바깥쪽을 맞고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길게 대회전 뱅크샷을 시도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길게 진행이 됐습니다. 뱅크샷. 키스가 빠졌고요. 절묘하게 빠졌고 들어가냐? 들어갔습니다. 됐습니다. 이게 또 살짝 맞고 지나가네요.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던 원뱅크 넣어치기. 그냥 무작정 치는 게 아니라 회전량의 조절과 내공을 밀리게 만드는 그런 스트로크를 사용을 해야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던 상황인데 역시 강동 선수가 뱅크샷에 대한 이 성공률이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마무리합니다. 마무리는 깔끔하게 갈 것 같습니다. 성공. 뱅크샷. 정말 놀라운 뱅크샷을 터트린 이후에 깔끔한 마무리로 2세트 승리하는 강동궁 선수입니다. 이번 세트에서도 뱅크샷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세트로 남을 거고요. 마지막 세트 포인트도 뒤돌리기를 짧은 방향으로 정확하게 보내주면서 2세트까지도 강동 선수가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1세트, 2세트 모두 승리하는 강동궁 선수입니다. 이번에는 2세트의 뱅크샷 3개가 터지면서 김현우 선수에게 승리를 거둡니다. 김현우 선수는 공이 계속 약간씩 빠졌고 강동구 선수는 약간씩 맞았고 서로 대비되는 2세트였습니다. 2대 0으로 강동구 선수가 앞서갑니다. 잠시 후에 3세트 경기로 이어집니다. 현재 2대 0으로 앞서가고 있는 강동구 선수의 64강. 1세트는 역전을 했고 2세트는 강동구 선수가 초반부터 앞서갔거든요. 그렇죠. 상반된 세트를 보냈고 하지만 세트는 다 승리했기 때문에 2대 0. 3세트 초고 공격합니다. 직접 3 쿠션으로 성공.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식의 초구를 성공시켰습니다. 3 쿠션으로 직접 강하게 그리고 시원한 느낌을 전달했죠. 1세트에서는 초구 성공했습니다만 연속 득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른쪽에 당점을 주고 이게 단쿠션을 먼저 맞았네요. 강동 선수는 지금 키스에 대한 부담을 좀 많이 느끼는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목적구를 두껍게 치면서 내공이 살짝 밀려 들어가는 그런 모양을 만들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게 아쉽게도 단 쿠션에 먼저 맞고 말았죠. 너무 힘을 줬네요. 이번에도 초구 성공하고 연결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횡단 갑니다. 이번에는 성공. 이것도 조마조마했습니다. 2세트 때 이렇게 밑으로 빠졌던 경험이 한번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큰 라운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첫 번째 분리각이 커지면서 위쪽에서 내려오는 형태로 진행했고 여기서 지나갔다가 맞게 되는 형태. 이번엔 잘 만났네요. 점이 됐고 대회전으로 갑니다. 코너를 돌았고요. 됐습니다. 네. 득점 성공. 살짝 인사를 하는 김현우 선수입니다. 마치 살짝 안 맞을 뻔했던 상황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앞에서 맞지 않고 들어갔기 때문에 코너 위기 재빠르게 돌아버리면 안쪽으로 빠질 수도 있었어서
김현우 선수가 살짝은 인사를 했습니다. 빠른 빠른데요. 아,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려고 했습니다만 빨간 공과 다시 부딪히네요. 키스에 막히는 김현우 선수입니다. 굉장히 빠른 임팩트로 쿠션을 맞을 때마다 점점점 더 짧아지게끔 만드는 형태를 시도했는데 키스에 가로막혔습니다. 3세트 김현우 선수에게는 아주 중요한 세트입니다. 4세트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김현우 선수의 3세트. 원뱅크로 갑니다. 아, 이거를 너무 조심스럽게 넘어가네요. 지금은 사실 조금 어려운 원뱅크 샷이었습니다. 굉장히 얇게 맞아야 나올 수 있었던 공인데 강동 선수의 원뱅크 자신감이 굉장히 대단하네요. 두껍게 맞고 분리각이 커졌습니다. 오늘 뱅크샷이 좋거든요. 뒤돌리기로 득점. 막혔어요. 이게 앞에서 길게 진행이 되면서 뒤쪽 5 쿠션도 한번 노려볼 법 했는데 가는 길에 키스가 나고 말았습니다. 물론 3 쿠션으로 직접 라인을 설계한 건 맞지만 뒤쪽에서의 확률을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도 있었던 상황인데 아쉽네요. 아, 뭔가 풀리지 않고 있는 김현우 선수입니다. 횡단으로 내려갑니다. 들어가네요. 대단합니다. 야, 확실히 다른 느낌의 횡단입니다. 야, 이번 횡단도 참 재밌는 횡단이죠. 일목적구가 이목적구보다 더 밑에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리각을 만들면서 한참 위로 보내줬고요. 그 위에서 다시 내려가는 형태. 역회전으로 밀림이 많지 않으면 나올 수 없었던 그런 멋진 횡단이었습니다. 강동 선수는 일단 공격을 해도 멋있는 공격 위주로 하는군요. 아, 퍼포먼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네. 그리고 부드럽게 뒤돌리기로 갑니다. 정확하네요. 또 저런 모습에 강동 선수들의 팬들이 또 열광하고 환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실히 느낌이 다른 샷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대2 앞서가고 있는 강동공. 다시 한번 빨간 공의 왼쪽을 치면서 횡단 샷으로 준비합니다. 횡단샷 좋습니다. 정확하네요. 연속 3득점. 공이 계속 뭐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지는 듯한 느낌인데 그러네요.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빨간 공을 치기에는 조금 부담됩니다. 투뱅크샷을 치거나 뭐 앞돌리기를 끌어쳐야 되는데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반대 손으로 앞돌리기 대회전을 시도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말씀하신 대로 왼손으로 앞돌리기로 갑니다. 당연히 코너 돌면 정확해지죠. 좋습니다. 성공. 자, 뭐 3세트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 손 공격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함이 있었죠. 치고 나서 브릿지도 좀 빨리 떨어지고 뭔가 이렇게 조금의 어색함은 있었지만 공의 진로에는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예. 제자가 보는 앞에서 선생님이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전지훈 선수는 이제 8강에서 스롱피아비 선수와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이렇게 경기를 많이 보고
또 남자 선수들의 경기를 이렇게 봄으로 해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이제 배우는 거죠. 그렇죠. 이번엔 살짝 빠졌습니다. 앞돌리기를 짧게 쓰리 쿠션 직접 겨냥했던 공격이었는데 생각보다 조금은 얇게 맞고 꺾임의 양이 적었습니다. 김현우 선수 힘을 내야 됩니다. 아, 이게 흰 공을 겨냥한 투뱅크 샷이었었군요. 그렇죠. 그러나 흰 공이 맞지 않고 빨간 공이 맞으면서 뱅크샷 실패. 흰 공의 밑에 공간을 먼저 겨냥했던 투뱅크 샷이었는데 살짝의 간격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 키스 위험했습니다만 들어가는군요. 가까스로 키스가 또 빠지고 내공은 정확하게 찾아갑니다. 아슬아슬하게 보는 사람은 아슬아슬하게 빠졌습니다만 강동훈 선수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까요? 뭐 저렇게 설계를 한 거죠. 예. 결국에 노란 공의 오른쪽으로 빠지는 두께로 설계를 한 거고 지금처럼 회전량이 정확했기 때문에 이동 진로도 아주 정확했습니다. 6대2 앞서가고 있는 강동궁 선수입니다. 좁은 공간 파고 들어가겠네요. 전력이 많이 있어야 장쿠션 한 번 더 맞고 네. 들어갑니다. 성공. 예리한 옆돌리기를 보여주고 있는 강동궁 선수입니다. 일목적골을 살짝은 두툼한 두께를 쓰면서 회전력을 더 많이 실기 위해서 지금과 같은 두께를 사용했고요. 아주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뱅크샷으로 갑니다. 원뱅크 넣어치기. 아 이것도 좀 끌렸는데 넘어갑니다. 원뱅크샷. 이번 3세트에서는 뱅크샷 두 번 실패합니다. 생각보다 좀 두껍게 맞는 느낌이 있죠. 본인이 원했던 두께보다는 계속해서 두껍게 맞으면서 원뱅크가 실패로 치자마자 고개를 바로 돌려버렸죠. 옆돌리기 네. 들어갑니다. 득점이 나오는 김현우 선수입니다. 조금 아쉬운 거는 지금 1세트와 2세트 그리고 3세트는 아직 초반이지만 김현우 선수다운 그런 모습을 조금 더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아있습니다. 아마 1세트 앞서다가 뒤집어진 게 계속 생각나는 모양입니다. 정확하게 코너 부분 예. 돌아갔고 회전력이 많았기 때문에 득점의 확률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뭐 1세트 이렇게 뒤집어지고 난 다음에 강동구 선수가 자기 기량을 찾아가면서 상당히 강해졌어요. 아~ 오, 이거 길게 나가네요. 회전이 넘치면서 빠져나갑니다. 물론 또 강동구 선수가 워낙에 또 좋은 모습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경기의 흐름이 또 마음처럼 쉽진 않지만 그래도 김현우 선수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네. 지금처럼 이렇게 아쉬운 실수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3세트 위험하게 가고 있는 김현우 선수입니다. 뒤돌리기 직접 갑니다. 깨끗하게 성공. 다시 한번 또 넣어치기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번에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진 않겠죠. 계속해서 지금 더 두껍게 네. 맞으면서 끌림이 많아졌었던 실수를 했었던 강동 선수입니다. 1세트에 2개, 2세트에 3개 뱅크샷을 성공하고 있는 강동궁 원뱅크 넣어치기. 이번에는 괜찮아 보이죠? 오 그러네요. 네. 아까 한번 실수했거든요. 그렇죠. 사실 오늘 비슷한 실수를 두 번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면 세 번째였습니다. 예. 세 번의 실수는 없다라는 걸 또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미끄러지듯이 들어갑니다. 아까는 두꺼웠기 때문에 넘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잘 밀고 들어갔네요. 보조 브릿지를 가지고 나옵니다. 노란볼을 비껴치기를 시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세가 불편하다라는 판단이었고요. 비껴치기 비껴치기 성공. 좋습니다. 보조 브릿지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사용합니다. 예. 저것도 연습해야 되죠? 실제로 연습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저 스트로크를 하는 느낌을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지금 강동 선수가 오른손으로 잡은 형태로 큐를 저렇게 잡는 것이 조금 더 움직임에 편함을 줄 수 있는 방식입니다. 보조 브릿지 연습도 해야 되고 낯설지 말아야 되고 그렇죠. 잡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렇죠. 살짝 옆돌리기로 갑니다. 짧아짐을 만들어야 합니다. 정확합니다. 야, 빨려 들어가네요. 좋습니다. 5점을 터뜨리면서 12점. 자, 김현우 선수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강동궁 선수의 3세트입니다. 각 뒤돌리기를 시도하는 듯합니다. 득점. 네. 확실하게 꽂아넣고 있는 강동구 선수입니다. 1세트만 흔들렸지 그 1세트를 뒤집고 난 다음에는 강동구 선수의 세트로 계속하네요. 웬만한 선수들, 웬만한 기량을 가진 선수들은 1세트에 그 정도로 흔들리면 경기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경기가 나오기 마련인데 강동 선수는 참 금세 회복을 했습니다. 끝이 갑니다. 천천히 천천히 각도를 좁혀 옵니다. 톡. 성공. 오 그러다 보니까 14점이네요. 어느덧 벌써 매치 포인트에 도달을 했습니다. 1점 남아 있는 강동궁 선수입니다. 얇은 두께로 옆돌리기를 되려 짧게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옆돌리기로 마무리 시도합니다. 얇은 두께 짧은 방향으로 아 마지막 궁오름으로 마무리할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경기 끝 3대0 강동궁 승리. 64강을 통과하는 강동궁 선수입니다. 야, 오늘 뭐 1세트에 풀어간 거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이기는 방법 또 2, 3세트에 강동궁 선수가 리드를 잡았을 때 어떻게 이기는지 보여준 오늘 경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확실히 확연히 달라진 이번 시즌은 정말 강동궁 선수의 시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옆돌리기 깔끔하네요. 이렇게 3대0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통산 166경기째에서 123승을 거두게 됩니다. 승률이 올 시즌 너무 좋다 보니까 74%를 넘어가는군요. 팔라손 선수가 우스갯소리로 강동 선수에게 장난을 치면서 메시지를 보내서 우승 그만해 라고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우승을 그만해라. 예. 그래서 강동 선수는 난 아직도 배고파 라고 답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팔라손 선수가 강동 선수를 좀 자극했네요. 굉장히 친한 사이죠. 그렇습니다. 강동 선수는 아직 배고픕니다. 더 우승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강동 선수의 64강전 경기를 보내드렸습니다.